영웅 XA 찬원, 바람과 구름과 비, 통해 연기력 입증. TV조선 주말 드라마 바람과 구름과 비 6월 21일 방송의 미스터트롯 출신 임영웅과 이찬원이 깜짝 출연한 가운데 시청률도 상승, 비지상파 동시간대 1위를 차지했다. 이날 11회에서는 조선 최고의 역술가 최첨중을 찾아온 임영웅과 이찬원의 모습이 그려졌다. 임영웅과 이찬원이 역술가 최첨중에게 자신의 앞날에 대해 물어보자 타고난 재주꾼의 팔자다. 언젠가 큰 대가를 얻을 것이라고 예언했다. 이 말을 들은 임영웅과 이찬원이 좋아서 신나게 아리랑을 부르며 춤을 추는 장면에서 시청률은 4.4%로 상승했다. 이 두 사람이 출연한 분량의 시청률이 이날 바람과 구름과 비 평균 시청률 4.2%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함으로써 임영웅과 이찬원의 연기력은 시청자 호응 속에 합격점 수를 받았다. 팽구철은 최첨중에게 두 사람이 허구한 날 함께 밖으로만 돌아다녀 부모님의 걱정을 사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말에 임영웅은 저도 제 앞날이 걱정이다. 저희가 앞으로 밥이나 벌어 먹고 살지 사주 좀 봐달라고 요청했다. 최첨중은 두 사람은 돌아다니면서 뭘 하는 거냐고 물었고 이찬원은 저희는 노래를 좀하고 있다고 답했다. 최첨중이 노래 라며 의아함을 띤 얼굴을 하자 둘은 신나게 노래를 시작했다. 하지만 시끄러워 노래가 밥을 먹여주냐 라는 팽구철의 나무람의 노래를 멈추고 시무룩해졌다. 최첨중은 두 사람 앞으로 평생 노래나 하고 살아라 타고난 재주꾼의 팔자다. 언젠가 큰 대가를 얻을 것이라고 예언했다. 이 말에 흥이 난 두 사람은 아리랑을 부르며 신나게 춤을 췄다. 등장한 순간부터는 청순하고 귀여운 모습으로 웃음을 선사한 임영웅과 이찬원의 연기에 시청자들도 웃음을 참지 못했다. 시청자들은 두 사람 너무 자연스럽다 크크 연기도 찰떡같이 한다 첫 연기 도전 축하해요 발음과 표정이 좋은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두 사람이 등장한 회차는 시청률도 상승해 비지상파 동시간대 1위를 차지했다. 예고를 통해 12화에 등장할 영탁과 장민호의 모습도 짧게 공개돼 기대를 불렀다. 뽕숭아 악당 임영웅, 영탁, 이찬원 vs 바람과 구름과 비, 박시호, 전광열. TV조선 뽕숭아 악당 7회에서는 트롯맨 F4가 전설의 졸업생 전광열과 박시호로부터 혼신의 연기 수업을 받는 가운데 세계의 허벅지 씨름 빅매치를 펼친다. 트롯맨 F4는 생애 첫 사극 연기에 도전할 기회를 주기 위해 찾아온 연기반 졸업생 전광열, 박시호와 역대급 만남을 갖게 된 상황. 이어 본격적인 수업 시작 전 이찬원은 찬또백과를 꺼내들어 전광열과 박시호에 대한 깨알 정보들을 줄줄이 읊었고 박시호의 별명이 짭조름한 장조림 허벅지라며 이를 증명하는 수영복 사진까지 공개했다. 조용하던 교실은 박시호 표 허벅지 사진에 들썩거렸고 결국 박시호와 체육부장 임영웅의 허벅지 씨름이 성사됐다. 임영웅이 이겼을 시 전광열이 뽕숭아 학당의 얼음정수기를 설치해주고 박시호가 이기면 뽕숭아 악당이 바람과 구름과 비 현장의 커피차를 대접하기로 조건을 걸고 치열한 대결에 돌입한 것. 더욱이 트롯맨 F4 멤버들은 임영웅의 이제 나만 믿어요를 허벅지만 믿어요로 개사한 응원가로 분위기를 들썩였고 전광열은 시후 허벅지장을 외치는 열띤 응원전으로 현장의 열기를 끌어올렸다.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얼굴이 새빨개질 정도로 온 힘을 다해 박빙의 승부를 펼친 임영웅과 박시후의 허벅지 씨름 결과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이날 연기 커리큘럼에서는 트롯맨 F4가 지금까지 꽁꽁 숨겨왔던 연기 열정을 터뜨려 이목을 집중시켰다. 전광열, 박시후 앞에서 본격적인 오디션을 보게 된 트롯맨 F4가 디테일한 연기 목표를 깨알같이 써놓은 직접 작성한 오디션 지원서를 공개한 것.
감성장인 임영웅은 특기는 로커 눈빛, 천만 관객 주연 배우가 꿈이라고 당찬 포부를 연기력을 인정받은 영탁은 최종 목표는 영화 데뷔라는 목표를 이찬원은 방송 3사 연기대상을 받고 싶다며 연예대상에 이어 연기대상까지 꿈꾸는 패기를 연극영화과라는 반전 출신 이력을 고백한 장민호는 중국 영화로 해외 진출을 해보고 싶다는 바람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남다른 열정과 패기로 오디션에 임한 트롯맨 F4에게 장광열은 내 다음 작품에 함께 출연하고 싶다며 광나인 영입 러브콜을 보내 현장을 뒤흔들었다. 과연 미스터 트롯 경연 이후 다시 한번 치열한 경쟁에 도전한 트롯맨 F4의 사극 도전기 연기 커리큘럼은 어떤 결말을 펼쳐낼지 궁금증을 높이고 있다. 제작진 측은 트롯맨 F4는 카메오 배역을 따기 위한 뜨거운 열망으로 뽕숭아각당 연기 커리큘럼에 높은 집중력을 보였다며 대세 중의 대세 트롯맨 F4와 인기 드라마 바람과 구름과 비 주역인 전광열, 박시혜의 역대급 만남에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7회부는 오는 24일 밤 10시에 방송된다. 임영웅 X 영탁 X 이찬원 X 장민호 뽕숭아학당 PART 6 음원 24일 공개 멤버들을 위로하는 힐링송 TV조선 뽕숭아학당에서 임영웅, 영탁, 이찬원, 장민호가 부른 음원이 발매된다. 지난 17일 방송된 뽕숭아학당 6회분에서 임영웅, 영탁, 이찬원, 장민호가 함께 부른 어머나 너는 내 남자를 비롯한 7곡이 24일날 12시 음원으로 공개된다. 또한 임영웅의 동행 에가타 영탁의 드라마 사랑 참 임영웅과 이찬원의 난 괜찮아가 수록된다. 이날 방송은 트롯맨 F4의 마음 수련회 2탄으로 꾸며졌다. 이들은 캠프파이어 야간 수업에 볼링페이퍼를 통해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영탁은 장민호에 대한 굳은 신뢰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장민호의 드라마를 열창해 현장에 있던 출연진과 제작진을 열광시켰다. 이찬호는 항상 밝고 씩씩한 모습 뒤에 숨겨진 외로움을 드러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이어 자신을 위로하는 힐링송으로 진주의 난 괜찮아를 선곡해 넘치는 에너지를 발산하며 당찬 각오를 다졌다. 또한 트롯맨 F4는 레전드 장윤정과 함께 초심으로 돌아가는 고해성사 수업을 진행했다. 영탁은 막걸리 품절로 인해 주가들에게 막걸리와 생리별하게 만든 죄를 사죄하며 슬픈 멜로디에 사랑 참을 특유의 고소함으로 풀어냈다. 이날 레전드로 함께한 가수 장윤정은 대중에게 좋은 영향력을 쏘는 셀럽이더라. 국민들의 걱정까지 품절시켜라는 말로 영탁의 앞길을 응원했다. 임영웅은 노래보다 개그에 욕심이 생긴다며 엉뚱함을 표출했다. 여기에 장윤정의 에가타를 불러 색다른 매력을 발산했다. 뽕숭아학당은 내일은 미스터 트롯에서 많은 사랑을 받은 임영웅, 영탁, 이찬원, 장민호가 대한민국 최고의 트롯 가수로 거듭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여정을 그린 프로그램이다. 지난 17일 방송된 뽕숭아각당 6회는 닐슨 코리아 기준 전국 시청률 14.3%를 기록하며 6주 연속 수요일 전 채널 예능 프로그램 1위를 차지했다. 한편 임영웅, 영탁, 이찬원, 장민호가 참여한 뽕숭아각당 다섯 번째 앨범은 24일 낮 12시에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발매된다. 임영웅은 로봇이다. 주간 트롯돌 임영웅 향한 웅비어 총가극 미담 공개. 미스터 트롯 직장부 5인방이 뭉친 유튜브 채널 트롯소파의 주간 트롯돌에서 웅비어 총가극 미담이 쏟아졌다. 주간 트롯돌은 TV조선 내일은 미스터 트롯 직장비조 출신인 정승재 정호 김민영 하동근 성빈이 뭉친 웹내능이다. 23일 공개된 주간 트롯돌에는 미스터 트롯 동기인 가수 한강과 최대선이 게스트로 전격 출격했다. 이들은 이날 미스터 트롯 우승자인 임영웅에 대한 비하를 깜짝 공개했다. 전국민의 심금을 울린 임영웅표 노래들을 재해석하는 임영웅 레전드 미션을 마련해
경연에 들어가기에 앞서 임영웅에 대한 진솔한 토크를 방출한 것. 진행자로 나선 가수 하동근은 임영웅과 함께 90이란 뜻으로 불리고 있다고 셀프 소개한 뒤 이번 토크 주제는 임영웅은 공공한 사람이다이고 익명을 보장한다. 각자 솔직한 생각을 적어달라고 미션을 내렸다. 이후 익명의 설문조사지 안에 임영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담겼다. 이 중 한 출연자는 임영웅은 로봇 같은 사람이다라며 노래할 때 빈틈이 없고 정확하다는 의견을 적어냈다. 익명이었음에도 훈훈한 평가가 속출한 것은 물론 최대성은 너무 완벽해서 다가가기 힘들었는데 먼저 다가와주었다고 극찬했고 한강 역시 톱스타가 된 지금도 한결같이 겸손하고 주위 사람을 잘 챙긴다라고 증언했다. 일타 강사 정승재는 예신 경연 때 직장부 대기실에 임영웅 씨가 잠깐 들렀었는데 보자마자 우승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이에 수능 응원 메시지를 받으려 인터뷰를 시도했다고 고백했다. 하동근은 임영웅로가 생겨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웅비어 천가급 찬사를 보냈다. 한편 이날 주간틀 옷돌에서는 임영웅 노래 따라잡기 미션 무대가 진행됐다. 전 출연자들의 임영웅표 노래, 재해석 무대와 입담, 온몸을 던진 게임 등은 유튜브 채널 트롯오빠에서 이번 주부터 순차적으로 공개된다. 한편 주간 트롯돌 멤버인 정승재, 김민영, 정모, 하동근, 선빈 등은 오는 9월 미스터 트롯 팬들을 위한 콘서트를 기획해 홍대에 위치한 고르마르 소극장에서 처음으로 팬들을 만날 예정이다.